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 뭐 이 공방과 관련한 것들이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이고, 그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처음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가 뭐 이런저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공세라는 거는 결국 그 김건희 여사를 보다 더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근데 그 어제 서울의 소리, 여기 이제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거기가 그 최재영 목사, 이 백을 건넸다는 그 사람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 카카오톡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이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아가면서 검찰에 내가 이만저만한 거를 제출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거의 일부라고 본인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검찰에 냈는데 그 중에 이만큼을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이 뭔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아직. 자, 그런데 여하튼 검찰에 얘기했다는 제3자 인사청탁 뭐 이런 증거다 그러면서 내놓은 겁니다. 이만 한 요 정도를 내놓은 거죠. 내놨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달이죠.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 내용에 김창준 미 연방 하원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국가 원로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 하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청탁을 합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김창준 전 의원 관련인데, 김창준 전 의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 하는 부분 또 하나. 또 하나는 김창준 전 의원을, 이거 우리나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좀 안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 세 가지에다가, 요건 이제 김창준 전 의원 관련이고, 그 다음에 2022년 7월쯤에, 이거는 이제 명품백을 건넨 거는 9월이니까, 7월쯤에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 이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사님이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카톡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어제 공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겠죠. 근데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결국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요청, 청탁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되면 요거까지, 어저께 공개한 내용을 보면 요거까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우연이라도 이루어진 게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자,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지난 5월 13일에 이제 그 출두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잠입 취재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마 본인이 이제 청탁금지법 뭐 이런 거를 그 거기에 뭐 그 본인이 물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잠입 취재 얘기를 하가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저는 언더커버, 이게 이제 잠입 취재라는 건데,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분석을 해보면, 첫째, 서울의 소리가 이제 검찰에 얘기한 거 제출했다는 제3자 인사청탁의 증거가 이만큼이라면 그게 이제 대부분 카톡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대목, 그게 한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걸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파장이 적은 거를 공개했을 리는 없죠.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가장 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개한 게 요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을 했는데 뇌물이 안 됩니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청탁만 한 거 가지고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게 청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 청탁을 듣고서도 안 해줬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면 몰랐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개했을 텐데 그 중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약간 고르고 골라서 공개한 것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 뇌물이라는 거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잠입 취재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공개된 부분만 따지고 보자고요. 그 중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어찌어찌해서 접근을 해서 이러이러한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안 먹혔다. 어제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 청탁 같은 거 안 받는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은 결국 그게 돼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런데 어제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그 알리는 메시지는 아 김건희 여사는 뭐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청탁을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 서울의 소리라는 쪽하고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하고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서울의 소리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쳐도 뇌물이 안 되고 최재형 목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미담이 되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전제는 그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내용 중에 이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 부분이 이거보다 더 파장이 클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저의 전제죠. 좀 뭐 그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가장 큰 걸 먼저 공개하겠죠.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모양으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죠?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려면 그거를 그 사람이 처벌 그 누구는 이럴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법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아유 저 최재형 목사 같은 저런 사람을 저 영부인이 어떻게 만나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는 근데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김건희 여사 뭐 선친 부친, 그 부친과의 인연 뭐 이런 걸 강조해서 이제 만났다는 거니까 뭐 그거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인간의 정리상 그 본인의 아버지, 과거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관계를 끊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관계 끊은 부분을 완전히 제외해놓고 요 앞부분, 인연을 통해서 접근하고 파우치백 뭐 선물하고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물론 그것도 문제는 되죠. 그걸 왜 받느냐, 이런 문제는 됩니다. 물론 그게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거를 뇌물이나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걸로 고발을 했을 때, 그 받은 사람을 또는 받은 사람의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이제 그거를 주고 뭔가 이 공작의 함정에 빠뜨리고 한 대까지는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합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성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각자 이 논리를 내세웠는데, 누구의 논리로 봐도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오히려 미담이 될 판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는, 이것도 뭐 결국 미담이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네 가지 청탁을 받았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황당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검찰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뭐 억지로 무슨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서울의 소리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분,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아, 뭐, 서울의 소리도 그 추가 공개하면 되죠. 공개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고요. 끝까지 이게 미담으로 둔갑할 수 있는 건지.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서울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청탁이라고 지금 청탁의 증거라고 내세웠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